제59회 목포 시민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늘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. 이 자리에서는 지역사회 봉사 부문에서 목포 한사랑병원 조생구 원장에게 목포 시민회상을, 생활체육 증진 부문에서 고 김영배 전 남해 주식회사 대표에게 표창패가 수여됐습니다. 또 목포 100년 미래 성장 동력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도 열린 가운데 목포 MBC 뉴스 유튜브 채널로 시민과의 대화가 온라인 생중계됐습니다.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목포 시정이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해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금년에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, 이런 우리 역점 사업들을 통해서 앞으로 목포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.